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손해에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초급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통영의 사량도가 되겠습니다. 총 건축 투입 비용만 3억 6천이 들어갔고요. 여기 또 낚시와 등산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넓은 텃밭에 독립적인 위치를 가진 전원주택 급매물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금액을 또 조정을 했으니까 빠르게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돌라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통영의 사량도 바다가 되겠고요. 오늘 주택은 여기 있습니다. 독립적인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내려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제가 첫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오전 한 촬영 시간은 오전 8시 정도가 됐을 겁니다. 햇살이 막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과정이고요. 해가 뜨기 시작을 하면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는 해가 계속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거 시간대를 조금 감안을 해주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뒤편에서 보겠습니다. 독립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고요. 여기 마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올라오는 도로들 보세요. 2차선 도로로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 거의 다니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죠. 이쪽에 주택이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토목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섬이다 보니까 모든 뭐 비용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육지와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뭐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든 건축 자재비, 이동 비용도 있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상당하고요. 총 비용이 3억 6천이 들어갔다라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자, 위쪽에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대문이고요. 네, 이쪽에 주차 공간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또 있고요. 여기는 야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마을 수도, 마을 수도 통인데요.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옆쪽으로 갑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쪽에 텃밭 보세요. 텃밭 공간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여긴 비닐하우스 창고가 하나 있고 여긴 닭장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옆으로 또 가서 말씀드릴게요. 뒤편이죠. 자, 이쪽에 닭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은 우리 그 닭 친구들 운동장입니다.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넓게 그냥 텃밭으로 다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150평이 넘어가니까요. 뭐 충분하실 거예요. 자, 다음 오른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가봅니다.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만 이렇게 잔디마당으로 쭉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주차는 뭐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쪽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서북향입니다. 네, 서북향 바다 전망을 위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 이 텃밭 공간 뭐 아주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409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요. 면적은 1036제곱미터입니다. 313평 아주 넓습니다. 그 중에 건축 면적은 23.3평이 되겠고요. 대지가 160평, 그 나머지 전이 153평입니다. 본체에 방이 두 개 있고요. 다락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실제 방은 거의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장실은 본체 내부에 하나 있고요. 야외에 하나 있으니까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2017년 7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1층입니다. 거실 주창 기준으로 서북향이고요. 광역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네, 특이하죠? 진주 난강댐물이 섬에까지 들어옵니다. 기름보일러 난방을 하고 있고요. 주차대수는 0대, 하지만 3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요. 계약 후 1개월 후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손해에 또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경남 통영의 사량도 전원주택입니다. 통영에서 40분 거리로 차량을 싣고 도선으로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낚시와 등산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고요. 손해를 보고 파는데요. 토지 매입부터 토목, 건축, 자재, 운 운송비, 인건비, 상수도 설치 등 육지에서의 건축비와는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총 비용이 3억 6천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또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손해를 여기 3억 6천에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시는 거죠.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마을 상단 상시 주거 및 세컨하우스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넓은 텃밭까지 있으니까 뭐 힐링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선착장까지는 15분이고요. 하나로 마트, 보건소 등도 15분 가시면 다 있습니다. 통영 시내까지는 1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고요. 매표는 뭐 1시간과 2시간 단위로 어느 지역으로든 뭐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 총 투입 비용은 3억 6천. 소개는 2억 7천에 처음에 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매가로 개인적 사정으로 2억 3천, 2억 3천에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매물 촬영 또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오늘 주택 여러분들 기존에 보셨던 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바다입니다. 바다에 있는 섬이죠. 섬에 있는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뭐 여기 이 사량도 섬을 모르시는 분들 또 많지 않으실 거고 한 번쯤은 또 왔다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매물을 그 도로, 그죠? 이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서 뭐 시끄럽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긴 섬마을이고요. 차량 뭐 거의 다니질 않습니다. 일주도로인데요. 쭉 드라이브 코스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입구, 여기가 대문이죠? 네, 대문입니다. 들어갑니다. 이쪽에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지금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실까요? 여기 예,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주차는요, 뭐 마음대로 4대, 5대도 가능은 합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태양광이 있습니다. 3kW 태양광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물탱크가, 마을에 사용하는 물탱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뭘까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야외 화장실 겸 창고입니다. 바깥에서 이제 텃밭에 일하시다가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그 안쪽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바로 그냥 공변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주 따뜻하니 좋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앞쪽하고는요, 요렇게 보시면 화단으로 꾸며 두셨습니다. 허브도 있고요. 다양한 꽃들 종류가 쭉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잔디마당 쭉 있고요. 자, 그리고 워낙 튼튼하게 토목을 하셨던 거 여러분들 미리 보셨습니다. 토목을 아주 튼튼하게 해 두셨고요. 바다 저기 멀리 등대까지 보이네요. 바로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거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수도가 있습니다. 우리 야외 수도가 일단 지금 바깥에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 수도는 광역 상수도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게 진주 난강댐물이 이 섬에까지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전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해저로 해서 다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비료가 있고요. 자, 이쪽 보겠습니다. 여기 텃밭인데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당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봄동, 뭐 배추, 마늘 없는 게 없어요, 진짜로. 자, 이런 것들은 이 면적 넓은 곳에다가 여러분들 뭐든 키워서 드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또 정돈도 해두고 계시고요. 자, 좋죠? 이 정도면 이게 텃밭이라고 해야 될지 마치 그냥 농사라고 해야 될지 면적 진짜 넓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안쪽에는 우리 그 여기 닭이 한 10마리 있는데요. 이 친구들 막 뛰노는 곳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먹는지 조금 아예 풀이 없어요. 우리 닭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얘들아 안녕. 꼬꼬래 꼬꼬꼬꼬꼬. 자, 안녕. 자, 여기 우리 장닭이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또 수컷, 암컷 이렇게 있습니다. 꽤나 따뜻하게 잘 해두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볼까요? 살짝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비닐하우스가 진짜 깔끔합니다. 창고처럼 해두고 계시고요. 그죠? 여러가지 도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건조하시는 데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고기도 여기서 구워 드신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또 나가 봅니다.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불도 들어오고 괜찮습니다. 잘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은 다용도실인데 안쪽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 보일러실입니다. 여기 기름 보일러 이용을 합니다. 보일러실도 깔끔하게 해 두셨네요.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제 경량 철골입니다. 외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나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원래 여기 사량도 쪽은 모든 게 이 건축 자재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육지에서 배를 싣고 배에다 싣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까지 감안을 하는 겁니다. 비용들까지 감안을 해서 하다 보면 어차피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또 그 여기 자재나 이런 것들 좋은 거 또 계속 쓰시면서도 그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자, 올라가 봅니다. 자, 여기는 데크입니다. 데크. 데크 쪽에 테이블이 있고요. 관리 잘 해두셨죠? 깔끔하게. 자, 여기 앉으면 앉아보겠습니다. 앉으면 이렇게 멀리까지 바다를 보실 수도 있고요. 산도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렉산으로 처리를 해 두셨기 때문에 비나 이런 거 눈 들이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해 두셨어요.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갈 텐데요. 자, 먼저 오른쪽 신발장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과 위쪽은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미닫이 중문 통과를 하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짜잔. 굉장히 밝고 환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주방 겸 거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 오른쪽이 다용도실이고요. 가운데 사다리가 하나 있죠? 여기
다락이 있습니다. 넓은 다락 공간, 계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욕실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이곳, 오른쪽을 살짝 가면, 여기가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방이 둘, 욕실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다락 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이제 보통 이제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들 지으실 때, 좀 시원시원하게 뽑는다고 하죠. 그래서 주방과 거실을 분리를 크게 안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그냥 크게 뽑아 놓으셨어요. 대신 공간 활용도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들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천정을 보죠. 천정 몰딩 컬러가 브라운 갈색 계열로 쭉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이제 화이트로 쭉 되어 있으니까 포인트가 일단 잘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창은요,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 이중창으로 단열 난방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오늘 매물도 특히나 안쪽에다 거울을 두 개를 이 문에다가 일부러 다셨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판. 열 전도도 좋고요. 자, 그리고 거실 쪽 보죠. 거실에 TV월. 예. TV월 어느 쪽으로 TV를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예. 괜찮죠? 자, 그리고 주방 쪽 볼게요. 주방, 거실. 중에서도 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방 겸 거실이라고 보면 되겠고, 주방 쪽은 지금 약간은 베이지 컬러로 해서 원톤으로 상하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충분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냉장고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사는 지금 인덕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LPG 가스레인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배선이 다 되어 있으니까, 만일에 인덕션보다 LPG 가스를 쓰시려면 교체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수대에 있고요. 뒤쪽은 또 창이 있어서 환기도 좋고, 굉장히 환합니다. 예, 환하니 밝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탁 자리가 여기 있는데, 가운데, 뭐 좀 더 큰 거 놓으셔도 좋고요. 공간이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들 자리들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쪽으로 다용도실로 가볼게요. 다용도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탁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문 열고 나가시면 창고, 그리고 우리 닭장 있는 곳, 그쪽으로 바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바닥 타일도 괜찮고, 선반도 이렇게 행거로 만들어 두셨군요. 그 다음 다락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욕실입니다. 욕실 깔끔하고요. 화이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이 이제 사실상의 안방입니다. 안방을 보시면 옷장이 들어와 있고요. 장을 아주 큰 걸 갖다 놓으셨군요. 네. 진짜 방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창 쪽을 통해서는 바깥쪽 바다까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바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쭉 해서. 예.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 방 크기가 넓기 때문에 침대나 이런 거 넣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방 자체는요. 자, 그 다음. 다락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다락 공간은 거의 운동장처럼 넓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들을 지금 많이 넣어놓으셨는데요. 수납 공간처럼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어린 손자 손녀분들 가끔 놀러 오시면 위에서 이렇게 또 놀 수 있도록 또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방 하나 남았죠. 조금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방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작은 방인데 적지 않습니다. 여기도 장, 책상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취미 공간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고, 또 가족들 오시면 같이 또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김치냉장고가 두 개가 또 들어와 있네요. 공간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좌우측으로 창이 나 있어서 바다나 이런 것들 또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환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말 그대로 상시주거 용도 괜찮습니다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신다면 시원시원하게 이제 가족 친지분들 오시면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통영의 사량도라고 섬입니다. 사량도 정말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영 인근에 섬이 좀 있죠. 뭐 사량도, 욕지도, 뭐 한산도, 뭐 여러 가지 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량도 같은 경우는 낚시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산입니다. 저 또한 여기도 자주 오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올 때마다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 오늘 매물은 바로 그 길가 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텃밭, 굉장히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 사량도에 힐링?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녹여놓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또 힐링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